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2021년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참 정말로 코로나 이 발생이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수리하게 된 인기에게는 전남 보성군 화천면 영천길에서 보내주신 약한 25년 된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JS 천사라고 해가지고 바느질 패턴 다이얼 하나로 박음질을 하는 어떻게 되면 이제 저가의 재봉틀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가의 재봉틀이면서 쓰기가 아주 간단했었던 이런 기계죠. 예,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는 하였는데 일본 잔흠 회사의 기술 제휴로 이렇게 생산된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용이죠. 220 전원에 되어 있었고, 예, 지금 이 기계는 예, 이 수리를 자가 수리를 해보시려고 예, 기계를 이제 손을 대셨는데 문제점이 여러 군데 발생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푹신을 감을 때, 예, 푹신을 많이 감느냐, 적게 감느냐 하는 조정기인데, 예, 이 부분을 푸는 바람에 밑에 나사가 빠져가지고 사라졌던 이런 기계였고요. 그 다음에 충격으로 인해서, 이 재봉틀은 정말로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예, 두 개의 실패 꼬지가, 박혀 있었어요. 요런 문제가 있었고, 기계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었습니다. 이게 분해를 해본 결과 내부는 뭐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조립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네, 이거 저 커버부터 먼저 조립을 해야 되는 기계죠. 이렇게 두 개를.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큰 고장의 원인은 예, 요 부분을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반달. 반달, 가정에서 수직 가마를 사용하시는 분들, 반달 요 촉끝 부분 있죠. 요 마지막 부분, 빼쭉 튀어나온 날카로운 부분이 훅이라고, 영어로 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실을 탁 하고 걸어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분 이 촉이 무뎌지거나 하게 되면 실을 끌어올리는데 부담을 느끼겠죠. 이 반달이. 그렇죠? 요런 경우는 하나의 팁을 일러드리면 한쪽 면으로 밀어서 예, 부드러운 사포로 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끝부분을 날카롭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요 위에 부분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또 흠집이 있어도 실이 끊어집니다. 이 재봉틀은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문제점을 살펴봐야만 예, 정확한 수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 기계를 이제 분해할 때는 예, 첫째, 이 좌측면에 전구 부분 커버를 먼저 분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상단 부분 조립할 때도 역순으로 하지, 그죠? 이쪽에 보면 두 개의 나사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재봉틀은 참 애매해요. 나사가 하나 빠지면 기계를 다시 풀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조심해서 나사를 두 개의 작은 나사를 잠궈 주게 됩니다. 하나의 나사를 잠궈 주고 예, 패턴 다이얼이 움직이지 않거나 할 때는 일단 이 부분을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 커버 부분을
조립을 해주면 되겠어. 거의 모든 기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보이겠네요. 예, 손잡이를 들춰내고 나면은 이 부분에 오른쪽 왼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요 나사를 풀어주게 되면 커버가 열리는 이런 형태의 기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수평가마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구조가. 수평가마는 가정에서 잔고장이라도 나면 사실 분리해서 청소를 하거나 살펴보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 수리가 사실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직가마는 장점이 이런 식으로 각 부분에 커버들이 풀리게 됩니다. 전구 부분 따로 분리되고, 윗면 커버 부분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이쪽에 이 벨트 부분이라 그러죠. 여기. 예, 이 벨트 부분이 타이트하게 돼야 됩니다. 벨트가 느슨했을 경우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도 또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기계는 지금 벨트 유격을 제가 조정한 상태여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긴 나사가 요 커버 부분에 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부 부분에 요 커버는 이렇게 분리를 요 꼬부라진 부분 있죠? 갈고리 같이 생긴 부분, 요걸 먼저 걸어주고 요렇게 끼워주게 됩니다. 예, 작은 나사 네 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요거는 우측면 커버죠. 벨트 쪽에 이런 식으로 잠가주면 돼요. 이 부분은 수시로 풀어서 분리를 해서 청소를 해주고 또 오일을 주입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기계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쪽에 보면 핀이 있는 부분을 커버 부분에 플라스틱 잠가주게 되는 거죠. 바닥면 모두 조립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리할 때는 역순이겠죠. 반대편 순으로 착 얹어서 실을 감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실은 여기다 꼽으면 되지만 큰 실은 뒷면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죠. 이런 머그컵 같은 이런 큰 컵을 이용해서 실을 넣어주고 뒷면에 내려놔주면 실이 굴러다니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목 사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이 실이 자꾸 넘어지고 하면은 힘드시잖아요. 자, 이래서 실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돌려주고
어깨뼈 부분이죠. 요. 자, 이 기계는 폴리를 잡아당깁니다. 여기 이거 다시 보여드려요. 예, 요걸 폴리라 그래요. 바퀴 바늘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북실을 감을 때는 이렇게 생긴 기계는 빼주십시오. 그러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북실만 자동으로 감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렇죠? 바늘은 꿈쩍도 하지 않고 북실만 감기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때 북실이 위로 많이 감긴다 할 때는 요 나사를 조금만 잠가 주세요. 밑으로 내려가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모든 나사를 풀고 잠글 때는 반바퀴씩만 돌려주세요. 이걸 잠가주면 밑으로 실이 감기게 돼 있고 이걸 풀어주면 위로 실이 감기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 재봉기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실을 감았으니까 풀었죠. 여기 실 커터 부분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북토리에 북실을 끼워줍니다. 요걸 북토리라 그러고요. 북집이라 그럽니다. 그죠? 요걸 북알 북토리라 그럽니다. 이분을 손으로 딱 잡아서 요 세로 된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 기둥이 상단으로 가게 재봉틀 위로 가게 말입니다. 요 부분으로 홈 속에 딱 하고 들어가야만. 그럼 이제 요걸 위실로 가정하고요. 제가 이제 수리가 끝나도 위실, 아래실을 끼워서 박음질한 상태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끼웠어요. 1번. 2번. 실체기 3번. 내려와서 예전에 생산된 기기 때문에 이게는 자동 실기기 장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 주세요. 바늘에 실을 끼울 때 말입니다. 이거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래요. 이쪽에 북집이 돼 있다, 가마가 이쪽으로 돼 있다면 앞에서 뒤로 끼우는 겁니다. 가마가 좌측에 붙어 있다면 좌측에서 안쪽으로 끼워 주는 겁니다. 이 폴리를 돌렸죠. 이렇게 폴리를 돌리면 밑에 실이 끌어올려집니다. 이때 뒤로 돌리지 마세요. 재봉틀 초보 사용자분들께서 실수하는 부분이 폴리를 뒤로 돌립니다. 이 재봉틀은 앞으로 돌려야만이 밑에 실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버튼 정상 작동. 후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기계는 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지그재그. 누빔 바느질, 세발뜨기 바느질, 다시 역순으로 씌는 촘촘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후진할 때 쓰는 버튼이죠. 버튼 눌러주면 뒤로 가게 되고 앞뒤로 가게 되고 바늘 훅 부분에 끝부분이 이제 그 잘라져 있던 거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고 바느질을 하니까 아주 잘 되네요. 전남 보성군 화천면 영천길로 보내지는 약 25년 전에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했던 JS1000라는 제품. 수리를 모두 마치고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계 사용하시는 분 계신다면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